너 무슨가? 아, 미애분 2번이구나. 알았지, 뭐. 아, 저거 왜, 일정사에 우리 미니언은. 그럼 죽어 죽겠네. 아이고, 탈탈했다. 어? 어? 어, 게임이 늦다. 미워, 그냥. 리신이 미드 따줘야 된다. 안 그러면 게임 끝난다. 왜 체는 내가 쳤는데 이렇게 내가 잘 나간 척할게. 여기서 나만 죽으면 대박이지. 저 사람 왜 이렇게 그게 없어? 공격성이 없는데? 너무 열심히 하지 못해. 리신아 멘탈 나간 게 아니라 멘탈 나간 거 같은데? 나 초기 아니야, 나온 거 같은데? 메소드 연기 중이야? 어, 뭐야 이게 나한테 탔는데 그럴값이 이렇게 나왔어. 저 사람 잘하네. 고문화 안 되나이? 밀까 말까 이러면서. 아, 나 이제는 못 밀었는데 근데? 빨리 밀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왔어 이제. 그 말까 하다 못 밀었어. 본다. 큐 선반 있지, 더블 선반 있지. 더블 선반. 그럼 뭐 템이 바뀐 게 있어? W를 안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. 아우 좀. 어 이거 사일러스 템인데? 오, 살 빠졌네. 괜찮아. 바톤 덕분에 행복해졌어. 스펜은 왜 군켜도 없이 안 들어오냐? 그러니까 이건 좀 고쳐야 되지 않아? 씨는 몇 뿌리면 없이 들어오는데? 심지어 스펜은 이 아칼리 그것도 보여주잖아. 이걸 고쳐야 한다 생각한다 이거. 스펙 궁은 애쉬 맨은 실력이잖아. 그게 맞아? 스펙 궁은 실력이 아니라서. 아니 애쉬 매를 그 좀 맷 정반대 편이면은 못 맞추면 하는데 방금 같은 아니 형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? 아니 애쉬 매는 논 타겟이고 스펙 궁은 타겟팅이잖아. 아이고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? 후회 안 해? 네.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? 아 씨. 아 형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죽잖아. 와. 나한테 왜 그래? 하하. 이상한 소리 하니까 죽잖아. 원래 내가 평소였으면 여기서 안 나갔어. 살렸어. 아니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 발로날 그거 생각하다가 죽었잖아. 치킨 사들고 가자마자 죽으면 어떡해. 아, 원래 안 죽는다니까 평소였으면. 이 자리에서 안 죽는 자리였어. 살였어 평소였으면. 살이지. 아 형이 그 옷이 못 먹었다가지고 뭔가 기분이 나빠져서 저 이득 보려다 망했잖아. 뭔가 손해본 기분이었어? 어 원래 이거 자체만으로도 나쁘지 않은데. 그건 어쩔 수 없지. 아니 어쩔 수 없지가 아니지. 내 잘못은 아닌데? 이번 판도 쓰레기처럼 해볼까? 근데 이제 고의로 그러면 뭘 받아? 아니야 내가 2판 앞선 2판으로 증명했어. 쓰레기처럼 하는 원딜은 게임을 이긴다. 협회 등장이요. 근데 이 정글을 키우는 건 이제 안 되는데 바텀이?
그냥 솔캐를 따면 따였지. 정글 키우면 게임을 이기기가 힘들어. 그래서 일부러 솔킬을 따야 돼? 그거다 그냥. 솔캐를 따이자.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. 정글 와서 죽기 전에 솔킬 따는 게 이득이야? 미친놈처럼 하다 보면은 정글이 올 근데 수밖에 나도 갱 당하면 지고 솔킬 따는 판 이겼어. 없다. 내가 갱 당하고 다시 라인전을 이겨도 의미가 없다니까? 이미 정글은 크고 떠났어. 이미 그 정글이 커서 전력 먹고 탑을 부셔. 그니까 정글이 온것 같으면 그냥 타워로 박자. 이게 맞다. 아니 근데 나왜또 자연스럽게 리쉬하고 있지? 나 몸이 리쉬가 몸에 배어있어. 이제 어떡하지? 아니 적바텀은 또 리쉬 안 하잖아. 나안 할래 게임. 기본 소양이라며. 적바텀 기본기 부족이야? 아, 왜안 때려져, 이건 또.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하자. 이미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. 형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. 아, 이것도 안 먹어져. 아니, 알리스타 유지력 사기네. 헬멧인데 어차피 다음부터 쏘지 마세요. 날라간 이유가 있었나? 날라간 이유가 있었구나. 오, 맛있어. 다 생각이 있구나. 리쉬를 나만이 알아. 써야지. 이게 리쉬이지. 배고프지 않나? 이 정도면? 자르반이 좀할줄 아네, 이 친구. 원래 리쉬 하면은 얄밉게 위로 올라간다고. 이 친구는 받은 만큼 돌려주네. 아니 돈이 왜안 들어와? 들어왔네. 야, 적바텀 어떡하냐? 형 그런 걱정하다. 형이 이제 그만 들을 수도 있어. 왜 그런 걱정을 해? 아니 어떻게 내가 3킬인데. 뭐 4킬에 김혁규를 막아야 돼서 어떡하냐야? 레드까지 있어. 와 근데 피어라가 형 잡아줄 거야. 아니 나 수업까지 해줬는데. 아니 이신이 형 이거 음파 못 맞춘 거 맞아? 봐봐 이 게임이 내가 잘 크면 져. 이미 져 있어 게임이. 어? 이기는 것보다 결국 지는 게 기분이 형 내가 항상 말하지 꽉찬 패배랑 텅빈 승리 중에 뭐가 좋냐 좋네. 내 형은 꽉찬 패배가 좋다 했잖아 꽉찬 패배잖아. 솔랭은 꽉찬 패배가 낫지. 대회는 텅빈 승리가 낫고. 아 잠깐만. 지훈아 들어가냐? 원래 렉사이가 여기서 나오지?
죽지 못하게 막을 생각뿐이었는데 죽어버렸네. 괜찮아. 그래서 이즈가 죽었으면 오케이야. 근데 뮤타워가 나와. 기분이 나쁜데? 비비고 한번 올 때가 됐는데 왠지를 돌리는 거 보니까 수상하다. 왔다. 왜요? 안 왔어. 왔잖아. 비비고가 잘하는 친구네. 이걸 오네. 내가 형이랑 같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몰입감이 떨어져서 못 맞. 사기 아니냐 이거 자발? 왜 죽었잖아. 독하다 독해. 뭐하냐 얘네. 왜 그러는 거야. 방송 낄때 어플리케이션 켜냐 아니면은 그냥 앱으로 켜냐? 화면으로 켜냐 어플리케이션? 야 근데 이 자르반 좀잘 봐준다. 야무지게 봐주네. 자르반이 지금 폭격 배부르게 먹이고 있어. 자르반 서포터야 그냥. 아니 이, 아니 역갱을 왜 이렇게. 원래 저글러들 역갱 잘 안 보잖아. 맨날 반대쪽가? 아니 보통 다이브 아니면 잘 안 오는데 이 사람 역갱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. 마르바는 뭔가 대단하다. 저 엑셀한테 한번 돌아가면 내가 밉다. 근데 이 자르반 땅굴갱이 진짜 무섭긴 해. 바텀 입장에서 이론상 무서운 거 아니야? 이론상 자르반이 있으면은 라인전을 하면 안 돼. 그냥 당겨 먹어야 돼. 렉사이 또 여기 이런 데 숨어 들어온 거 봐. 은유하게 지금이니 오. 아 진짜 저 이게 왜 라칸이 없겠어. 아 이걸 왜 맞냐 나 정신인가. 아니 이 사람 그냥 가버리네. 이게 이렇게 돼? 뭐 뭐하냐? 오. 여러분 창의 멘탈에 타격이 크죠? 이건 방패 들었지. 이게 어디야? 패스 너무 홈퍼너도 증명했다. 내가 와드라니까요. 뭐야 뭐야 테리 가는데. 이거보다 딜을 찾을 수 없으면 너무 아파. 1000원 누가 먹었냐? 3이라? 먹어라? 3이라가 먹는 게 낫다 차라리. 이거 피오라가 먹었으면 좀 난리 났을지도. 이거 브라스가 날 이렇게 먹여 키우고 있어. 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나봐.
아니 근데 피오라 W를 피했는데 레리 풍열 써가지고 맞았어. 이 조건 뭐야 이거? 걔 스킬을 대충 쓰지? 어떻게 해? 나 스킬을 너무 대충 써. 아니 지금 쿨도 짧고 데미지도 세고 맞추기도 쉬워. 저좀 너프해야 되지 않을까? 혼자 바텀 게임인 것 같은데? 바텀이 캐리 있어. 혹시 이 게임 바텀 게임이 아닐까? 나 이제 레벨 좀 많이 먹겠다. 나를 뺀 게임이구나 그냥. 바텀 게임도 상지 게임도 아닌 나를 뺀 게임. 바텀 게임이야. 바텀 게임이 아니라 정글 게임인데? 아니야, 바텀 게임이야. 정글이 바텀을 키우고 바텀이 다른 라인을 키워. 정글 게임 아닐까 그럼? 결국 키는 정글한테 있잖아. 아니지. 그렇게 했는데 바텀이 못 풀면은 그거잖아. 아니, 아씨, 진화 캔슬 왜안 돼? 세 번의 시도를 다 실패했어. 카이사님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 한다고? 응? 와, 뿅. 지금 많이 잤나? 뿅, 그러게요? 누블랑 패시브 쿨타임 몇 초야, 준호? 누블랑 패시브 쿨타임. 뭐, 패시브 쿨타임? 누블랑. 누블랑. 60초. 두 라인에 한 번씩 도는 거야? 아니, 60초마다 한 번씩 도는 거지. 그게 두 라인이잖아. 그러면 두 라인인가 보지. 패시브가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데? 아우, 이야. 야이. 아니, 이 작거리 길막을 해. 아, 깎아야 되겠다, 이거. 이거 꼽아자.
근데 지훈아, 잡골이 길막한다고. 그걸 죽여 그러면. 죽여버려. 형이 앞길을 가로막으면 다 부셔버린다고 선언해. 킹덤 그만 보고 싶다. 아, 레벨업은 또 뭐야? 뭐해 미드는? 우리 정글 ADR만 나겠네. 당신 미쳤어? 도망쳐. 피어라 세구나. 너무 얕봤다 피어라를. 갈 뻔했네. 가자. 피어라는 망해도 세, 0킬 10데스여도 세. 현준이 피어라는 약하던데? 0킬 11데스 아니었어 그건? 11데스부터 약해져? 그 정도 되면 이제 너는 셀 자격이 없다고 전사님이 뺏어가. 피어라는 기회가 10번이나 주어져? 피어라 좋은 챔피언이네. 와, 올드글리 마음에 들어요. 그 미드정글이 리산드라 리신인데 상대가 르블랑키 하나다. 치면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, 이거. 이러고 이제 귀신같이 치면 어떡하지? 귀신이야. 유령이야? 뭐야 이 사람? 귀신이 영어로 뭐야? 고스트 아니야? 그럼 유령은 영어로 뭐야? 팬텀인가? 팬텀이 유령인가? 오 잠깐만 점화 르글랑인데? 날아가기 좀. 형 영어 좀 잘하는데? 외국 잘 나왔어? 덤블랑 점화 르글랑. 펜터 그 메이플에 나오지 않냐 지훈아? 아 궤도였네. 아 맞네. 야, 나 가겠네. 오. 와, 르블랑이 점화? 마관신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두고 있는데? 사람이 아무도 안 가? 아! 칼리한테 이거 준다고? 나 이거 만년설만 아니, 떠먹어. 우리 팀나 펜타 주다가 죽었어, 내가. 아니, 상대를 봐가면서 줬어야지. 근데 그 마음은 잘 전달이 됐다, 얘들아. 왜 저도 못 먹어 하면서 죽어버렸어? 마음은 잘 받았어. 르블랑 준비해야 되겠지? 키가 높은데? 르블랑 2렙까지 찍어버리겠지? 아니 이러다가? 있어야지. 라인전에서 2렙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은데? 고맙다 얘들아. 마음은 잘 받았다. 왜잘 받아가는데? 아니 펜타킬 줄라고 아무도 피오라를 안 때리더라고. 근데 피오라가 제일 큰 피오라야. 아, 나 형조 고개 못 돌리겠어. 목이 좀 뻐근해.